천천히 이동하십시오. 알았죠? 여러분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네, 자봉당 여러분께서 안대해주시면 떨어지십니다. 저도 행진 대열에 합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전하게 행진할 수 있습니다. 민정판으로 언제 이렇게 포스트잇이라 스티커 많이 붙여줬습니까? 할 수 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안녕하세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정신 차려!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진주대는 할 수 있다! 진주대는 할 수 있다! 원천정상화 완수하라! 완수하라! 이게 하나의 행렬로 이렇게 길게 행진을 하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무지하게 긴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어제만큼 많이 참석하신 건 아닌데 오늘도 또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못지않게 정말 많이 와주셨습니다. 예. 민주당은 할 수 있다. 민주당은 할 수 있다. 민주당은 할 수 있다. 박병석은 정신 차려. 박병석은 정신 차려. 박병석은 정신 차려. 민주당은 할 수 있다. 민주당은 할 수 있다. 민주당은 할 수 있다. 박병석은 정신 차려. 박병석은 정신 차려. 박병석은 정신 차려.
집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이렇게 응원해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수요일 27일 수요일 오후 6시에 이곳에서 예, 다시 집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노할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서대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